일부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혹은 눈이 오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아 집에서 쉬어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귀중한 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만에 가지는 매력, 햇빛 뜨는 날에 가지는 매력, 더운 날이 가지는 매력, 또 지독하게 추운 날이 가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이 길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오는 이런 코스를 택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주차장이 여기 주차장 중에 이 차바드 루바비 치 어브 오로라에서 쓰는 전용 주차장 말고 이 트레일을 위해서 무료로 주차해 주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이제 호수를 따라서 많이 돼요? 그거 맞아요. 예. 아니,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나는 뛰어봐서 그런데 이게 비 오는 건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뛰어보면은 이 날마다 맛이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상을 올리고 싶은 거는 비 오는 날왜 산에 가야 되는가? 왜 산에 가야 되는가? 회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해리 회장님. 비가 진짜 이 정도면은 샤워라 그래야 돼. 그죠? 샤워.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아니 야,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또 그냥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네. 하이킹을 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항상 매일매일 도전입니다. 이거 비 오는 날 이렇게 하이킹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비 오는 날 왜 하이킹을 해야 됩니까? 미쳤습니다. 트레일 입구에 도착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아까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약간 살벌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트레일 입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까 이제 내리던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행은 비옷을 입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오는 날은 눈 온 날 나름대로 맛있는 거예요 사실. 눈 온다는 핑계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어요. 그 인간이 뭐 언제 눈이 온다고 뭐 겁냈어요 어디? 이쁘잖아요 지금. 거기 여기 그럼요. 얼마나 이게 땅을 꽉꽉 잡아줘요 지금.
힘드니까 서로 나오면은. 네. 이제 저쪽에 저쪽 가는 곳 길도 있어요. 저쪽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원을 그리다 보면은 저기 여기를 또 봐요. 저 위에 뷰를 우리가 여기 돌고 나서 이제 가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아까 우리 왔던 집, 거기 보이죠? 저 집. 저 집. 네. 저 집이 이제 누가 사서 살다가 폐가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저 정도면 별장으로도 괜찮은데, 그죠? 네. 가깝고.
바뀌었어, 그죠? 네.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진짜 멋있다. 아, 지금 완전히 하얗습니다. 앱 있잖아.